가평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재현한 곳인데요. 관광객을 위한 오픈하우스도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산다고요? 저도 살고 싶어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이국적인 이런 마을이 있고 이런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집 앞에 예쁜 꽃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위스 깃발도 있고 각종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깃발도 좀 있습니다. 와, 그 하이디 아시죠, 여러분? 하이디. 하이, 하이디. 하이, 뭐야? 어머나, 광현 씨. 오늘 동심으로 푹 빠진 것 같으네요. 야, 여기 한국 같지가 않아. 한번 보실래요? 뿅. 보세요. 알프스 아니에요? 알프스? 내려앉아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정말. 와. 스위스 하면 또 요들송이 떠오르네, 이게. 요로레이, 요로레이, 이리오리, 저리가리, 요리요리, 요리요리요. 잠깐만. 어디서 진짜 요들송이 들리는데요? 한번 볼게요. 스위스 온 것 같아요. 마음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 물러가라 요드레리. 아 진짜 아저씨도 춤추게 하네요. 야 진짜 너무 잘 봤어요. 50년 경력 요들성 언니 이은경 씨 아닌가요? 꺾임이랑 똑같아요. 담비 내리는 이거 꺾잖아. 네. 가슴 소리와 머리소리를 코 언저리에서 꺾는 발성이다. 별명이 꺾기 왕자 아닙니까? 그렇지. 예. 풀피리 꺾기 왕자도 어떻게 한번 사사가 가능합니까? 아 그럼. 네. 요들계 또 우리 이쁜 왕자님. 요들 왕자. 야. 요들 왕자의 탄생 기대할게요. 이게 원래 완전... 요들은 알프스 산을 울리던 소리잖아요. 네. 저쪽 산에 사는 하이디가 네. 저쪽 산에 사는 한스를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 가슴하고 머리소리 왔다 갔다. 네. 산이 보이잖아요. 이야! 이야! 오! 이게 뭔가 비슷한 꺾기 왕자 요들성 공연 기대되는데요. 악기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숟가락으로 이거는 술자리에서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웃기면 웃어도 돼요. 아니 어린이 아니 광현 씨 분위기 조금 강한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요들송 아니 아코디언과 나무 숟가락의 합주가 이렇게 신나는 조합이었던가요? 당신을 생각해요.
그렇지. 감미롭지. 네. 어디서 이런 감미로운 냄새가? 잠깐만, 냄새 따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울면 이 향기는 무슨, 잠깐만 여기 무슨 향기 따라왔는데 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지? 가평에서 유일하다는 이곳 붉은 빛깔의 열매가 탐스러운데요. 이거 무슨 열매지? 이게 무슨 서양 체리 같은 건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깜짝이야. 네? 커피요? 이게 바로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체리니까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아, 네. 여기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커피예요. 그렇죠. 커피 열매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커피 나무가 자랄 수가 있나요? 예, 못 자라죠. 그래서 적도지방하고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아라비카 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원두커피 내려먹는다 그러면 이 아라비카 종이 주로 다 향미가 이렇게 좋고요. 15도에서 한 24도 정도에서 아주 잘 자라서 집에서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커피 체리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따는 게 되게 잘 떨어지네. 이 루아 커피는 네. 이 커피콩을 사양 고양이가 먹어가지고 싼 똥에 있는 커피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먹고 한번 광양 커피가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네. 커피 맛이 날까요? 맛있어요. 체리 맛이 나나요? 진짜 파프리카 느낌보다 조금 달짝지근한 느낌? 제가 배틀 커피콩입니다. 소화시켜갖고 나와야 이게 광양 커피인데. 이걸 삼키시면 돼요. 사장님, 여기서 콩나물 시루가 있네요. 빨간 열매를 따가지고요. 커피콩을 심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게 정말 신기하다. 아까에서 봐도 정말 콩나물하고 되게 비슷해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커피콩 팍팍 묻혔냐? 아, 재밌다. 한 번만 해보시면 커피콩 팍팍 묻혔냐? 아재들끼리 통하시는군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제스민 향에 하얀 꽃을 피운다는 커피나무.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체리쌤, 네.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모녀 사이라는데요. 커피를 하시면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평생 통한 향미를 느끼고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빻으면 여기서 생두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커피콩을 말린 후 껍질을 벗긴 생두를 볶아주는 건데요. 이제는 곡물 루탈. 중불에다가 물을 한 50g 정도를 약간 간격을 띄우고 끓는 거예요,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을 보면 네. 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지금. 네. 또 거기에 느끼는 흥미도 있거든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익어가는 겁니다. 생두를 볶아주면 이렇게 윤기가 돌며 향이 올라온답니다. 아, 우리 커피 드립 담당 우리 서희분. 저도 드립 담당입니다. 아재 드립 담당. 자, 지금도 하나 하신 네. 거예요. 아재 드립. 부신하시네요, 광현 씨. 어머나, 화면으로도 커피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때, 커피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맛도 궁금해요. 설레네요. 낮은 속삭임 부드러운 커피. 직접 수확해내린 소중한 커피 한 잔입니다. 와, 커피 광고 해도 되겠어요? 진함 속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정말 리얼 커피 향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아재들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파이팅 합시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파이팅.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이런 시원한 물이 제일 반갑죠. 가평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해발 1000m에서 흘러내리는 용서폭포라는데요. 아, 정말 빠져들.
그렇죠? 네. 봉구 밭 과수원길 이거는 무슨 과일이냐 자두가 생기기도 했고 여름철 대표 과일 자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두 따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여름에만 빠질 수 없는 자두요 요즘 수확 시기가 아주 맛있어요 아, 이 자두는 정말 자두자두 먹고 싶은 자두. 벌써 상큼한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자두 수확이 시작되는 여름 예약을 하면 직접 와서 딸 수도 있답니다. 입맛들 한번 골라서 드세요. 네. 아우 상쾌. 우리 집사람이 여러 가지 조리를 만들어요. 그럼 자두 요리 한번 맛보러 가시죠. 자두로 어떤 별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1년 숙성된 자두청인데요. 네. 이 씨까지 제가 그냥 이렇게 담갔어요. 갈증을 한 방에 날려줄 상큼하고 시원한 자두청 주스. 자두청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자두고추장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엿기름하고 찹쌀을 해갖고 이 조청을 만들었어요. 5천 고춧가루 3번 넣으세요. 매운 고춧가루 2번. 매주가루. 비법 다 알려줘도 돼요? 괜찮아요. 다음 세대한테 알려줘야 다음 세대가 좋은 음식 먹을 거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법 공개. 감사합니다. 쓴맛이 있는 도라지를 달콤하면서도 매콤새콤한 자두고추장에 버무려주면 이게 바로 여름 입맛 사로잡는 별미 아니겠습니까? 야, 입맛 돋는 냄새가 확 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자두가 그냥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두가 여기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두 괜찮아요. 이런 개그 괜찮으십니까? 아버지. 두 가지. 일반 그냥 파는 고추장이랑 이 고추장이랑은 레벨이 달라요. 야, 진짜 맛있네. 일단은 네. 자두고추장이 아니면 딴 저기는 못 먹어요. 자두 향이 딱 입속에 들어가면 진짜 매력을 느껴요. 이게 남자도 매료시킨 자두고추장. 계속 나와요. 어머니 우리 자두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자! 자, 기대하세요. 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두 먹고 이뻐지세요!